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투자 유치 5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. 충청북도는 지난 2년 동안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산업 분야를 포함한 868개 중견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민선 8기 목표인 60조 원의 83.5%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민선 8기 투자 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완료되면 37,30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